녹막국수는 온면 버전도 있다. 콩나물과 고사리를 고명 삼고 사장님 표 매콤 소스 얹은 후 달기 아닌 채소로 우린 육수를 붓는다. 이름만 같은 전혀 다른 음식.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녹막국수의 활용 점정은 바로 명태회를 올린 버전. 잘 삭힌 명태회 푸짐하게 얹으면 새콤, 담백, 달콤함까지 모조리 당신 거예요. 이거이 양강도 오만이 표 국수 모음입니다. 낮 12시 동네 사랑방에 하나 둘 손님 모여드는 시간. 금식하는 거? 집에 회사야, 아닌가? 아니, 회사냐, 회사냐. 회사에서 살아. 이 양강도에게는 딱 보고 다 알아맞히네. 그러니까. 양강도에 보시네. 우리 지금 촬영하잖아요. 양강도는 그냥 낡은 거지. 아니, 같은 동네가 틀렸어요. 네, 회사 아니고 저는 백두산. 백두산. 그럼 지금 딱 보고 백두산에 보여요? 보여요. 이 한 7월, 8월에도 보면은 되게 여름이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눈이 이렇게 백두산에 눈이 쌓여있어요. 벌짱맞아. 녹지 않은 것도 추웠어. 백두산 올라가지 못하죠? 올라가요. 올라가죠. 천지까지도 내려가는데. 아, 그냥 자기가 가고 싶으면 올라가죠. 앞산이 그냥 막 백두산. 우매 신기한 거. 여기 와서 드셔보신 건 이번에 처음은 아니잖아요. 저는 하남에서 사는데 여기 오는 게 그냥 예보로 다져 이제 얼쩡마다 일단 여기는 무조건 이 집에 꼭 들르더라고. 오시는 이유가 딱 있다면? 먹으러 온 거죠. 녹막국수. 그치. 국수가 있대. 너무 맛있어. 냉면도 냉면? 여기 냉면 두 개하고요. 네. 오면 세. 맞아. 오면 세. 오면 세 개야. 너무 좋은 거예요. 백두산 아래에 자리 잡아 온도차가 심하다는 양강도. 여름에도 추울 때가 많아 양강도 출신들은 따스한 온면을 선호한다고. 양념장 풀어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어쩐지 육개장 맛이 나는 온면.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은 추위와 이별하는 지름길. 그런데 저기 선생님은 왜 면하고 씨름하고 계세요? 안 끊어지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녹막을 끊어먹으면 또 맛이 없지, 그죠? 아, 원래 좀 질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녹막은 마지막까지 따라 들어가야지 맛이죠. 북한에서는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먹는 건 몰라요. 그래서 젓가락이 쭉, 그래도 운날 때까지 먹는 거죠. 입에서 배까지 쭉 연결돼야지. 네. 뭐라고요? 입에서 위안에까지 연결돼야죠. 아, 그 정도로 쭉 먹어야 돼요? 네. 그만큼 녹막국수가 그만큼 유명한 거죠. 따끈한 국물에도 살아있는 질긴 면발. 꿈에 그리던 고향의 맛일 터. 그리웠던 고향의 맛에 한번 시작한 먹방 레이스는 바닥이 보일 때까지 끝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녹막국수의 마력. 잘 보셨죠? 그럼 전 이만.